rest for the weary. Ain't no breath in my lungs that ever came to me easy before any song was sung. Ain't no rest for the broken with the pieces scattered round. They'll spend their whole lives hoping they find their feet on solid ground.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피니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서 봄 데일리룩을 또 한 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161cm, 75kg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짜잔! 첫 번째 룩은 저희 자체들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빅사이즈에서 조금 보기 힘들었던 자켓이거든요. 일단 팔 부분 같은데 핏을 딱 예쁘게 정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그리고 약간 크롭 기장. 나시를 안 입으면 이렇게 살짝 여기가 파여요. 그래서 조금 섹시하게도 입으실 수 있고, 만약에 나 배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나시를 입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고 양쪽에 페이크 포켓이 있어요. 그리고 허리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자켓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면서 날씬해 보인다. 풀어서 좀 보여드리면은 풀었을 때도 이렇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 안에 나시를 입으시고 답답하시면 풀고 이렇게 입어주셔도 괜찮고, 이게 잠궈서 입었을 때 더 예쁜 자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런 봄 간절기 아니면 가을까지 정말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서 저희가 재산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지를 소개해드릴 건데, 여기에다가 슬랙스도 되게 잘 어울리지만 너무 포멀한 느낌을 좀 배제하고 싶어서 저는 청바지를 입어줬어요.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트임이 있는데 여기 굉장히 날씬해 보이면서 편한 그런 디테일이 있거든요. 너무 종아리에 달라붙지 않으면서 종아리를 날씬해 보이게 해주는 그런 핏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디가 좀 너무 짧지 않고, 이게 아무래도 안에 속배팅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축성이 좋고 입었을 때 정말 정말 편합니다. 신축성이 대박이에요. 저는 좀 가방이랑 같이 해줬거든요. 이 가방이 또 약간 스티치가 들어가서 되게 깔끔하고 보급지면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지퍼로 여닫을 수 있는 끈을 조절해서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어서 크로스나 그다음에 숄더백으로 무난하게 붙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트위드 형태의 구두. 이게 진짜 발목 라인이나 이렇게 발등을 예쁘게 보여주게 하는 라인이거든요. 스퀘어라서 되게 편해요, 신으셨을 때. 그리고 구두에다가 이 체크 무늬 자켓을 맞춰주시면 되게 예쁘면서 세련된 그런 룩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짠! 이번 룩은 약간 일본의 여고생 같은 세라 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되게 저렴한데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이게 봤을 때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핏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짧은 거 좋아해요. 근데 우리 공주님들은 긴 걸 좋아하잖아.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롱원피스를 준비를 했어요. 이런 스타일은 베이비도 원피스 같은 스타일인데 허리라인이 되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허리라인이 너무 내려와 있으면 좀 약간 다리가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좀 비율이 좋아. 그래서 여기 목부터 허리라인 비율이랑 허리라인에서 치마가 떨어지는 비율까지 비율이 약간 1:1에서 치마가 살짝 긴 정도의 비율이라서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다리가 짧아 보이거나 뚱뚱해 보이거나 하지 않는 게 되게 이 원피스의 장점이다. 그리고 단추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달려있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 줄로 쓰리 버튼이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뒷모습을 봤을 때는 진짜 교복 같지? 캐릭터 틀렸다 그런 느낌인데, 이제 봄에 바람 살살 날리면 밑에가 플리츠여가지고 이런 벚꽃놀이 갈 때도 완전 딱이거든요. 벚꽃놀이 갈 때는 네이비 말고 이거 입고 가면은 싹이야. 팔복 소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추로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되면서 또 벌룬 소매를 만들어줘서 굉장히 귀여워요. 저는 베레모에다가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양갈래 하면은 아무 뭐라 안 해. 잘 어울리는 거지. 양갈래가 너무 과하거나 튀면을 욕하는 거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크류스러운 가방 딱 내주고, 신발은 여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벚꽃놀이 갈 때도 충분히 신을 수 있어요. 이게 아웃솔이 두껍고 통굽이다 보니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 이렇게 기본 미니멀하게 딱 입어주시면 너무 사랑스러운 룩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좀 20대 분들을 위한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학생분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야구 점퍼 다시 유행이에요. 대학생 새내기 때 입는 룩 있죠. 근데 점퍼는 약간 계륵이야. 겨울에 입기에는 너무 춥고 봄에 입기에는 너무 덥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차피 회사에 어우 나 회사 학교에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야구 점퍼 느낌이 나면서 니트로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나그랑 여기는 네이비고 아이보리여서 완전 날씬해 보여요. 근데 나그랑에 더 좋은 점이 여기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라인이 앞에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팔뚝도 갸녀려요. 근데 얘가 굉장히 날날해서 되게 여리여리한 핏이거든요. 정말 정말 마음에 든다. 이게 좀 크롭이야. 그래서 좀 싫으신 분들은 안에 나시 입고 입어주시면 돼요. 되게 널널해요 사이즈는. 근데 되게 크롭이 예쁘게 빠져서 치마랑 입었을 때 존예템이 아닌가. 직업이기 때문에 잠궈서 이렇게 깔끔하게 입어주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짝 오픈해서 내가 살짝 더 섹시하고 싶다. 난 안 입었지만 나시 입고 이렇게 더 섹시하게 내려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치마는 빅밴딩이 들어가 있는 면 롱스커트로 준비를 했어요. 너무 얇고 가벼워서 여름까지 무조건 입을 수 있어요. 앞트임이 있어서 좀 섹시하면서 활동성도 좋고 너무 시원해 보이면서 예뻐요. 이렇게 입어주시고 하이탑 같은 거 이게 진짜 하이틴의 정석이잖아. 하이탑 운동화를 딱 이렇게 신어주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컬러 밸런스도 맞고 너무 편하면서 예쁜 룩을 완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다가 에코백 이런 거 그냥 가벼운 거 하나 들고 링기걸이는 다 있잖아요 집에. 하나 장착을 딱 해주시면 꾸안꾸 캐주얼 룩이 정석입니다. 짜잔. 이번 룩은 봄에 아무 때 필요한 스카시 니트랑 그다음에 반응이 너무 좋은 풍성시한 스커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스카시 니트 같은 경우는 짜임이 되게 두툼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매듭새 완성도가 되게 높은 그런 니트예요. 전 이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입었는데 밖으로 빼면은 요 정도 길이야. 딱 예쁜 크롭 디자인이거든요. 하이웨스트 바지랑 입었을 때도 너무 예쁜 그런 니트예요. 봄에 혹은 여름 초여름까지 안에 나시 입고 이게 아무래도 바람이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카시 니트로 입어주셨을 때 좀 약간 섹시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니트고요. 컬러도 여러 개 있는데 엠보라 색깔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전 치마랑 같이 입어줬는데 이게 반응이 진짜 리뷰가 진짜 역대급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도 소장을 했거든요. 이 밴드가 굉장히 잘 늘어나서 불편함이 없어요. 반응이 너무 좋고 리뷰도 역대급이라서 정말 다양한 컬러를 준비해봤습니다. 입었을 때 정말 풍성하고 예쁜 그런 핏을 자랑하거든요. 밴드도 이거랑 컬러가 동일해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보통 검은색으로 된다든지 밴드가 너무 쭈글쭈글하다든지 잘 안 늘어난다든지 하는 단점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얘는 진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밝은색은 조금 비칩니다. 누드 색깔을 복제 착용을 해주시면 비침 없이 입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그냥 가벼운 운동화에다가 이렇게 토트백, 이 크로스도 되는 토트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봄나들이 볼 때나 아니면 집 앞에 가볍게 마실 나갈 때 조금 멋부리고 싶을 때 이럴 때 딱 좋은 겁니다. 이번 룩은 데일리하게 입기 좋지만 포인트가 되게 살아있는 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이 니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요. 그래서 구구 사이즈 정도까지 가슴 떨어짐만 좀 없으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이 니트의 핵 장점은 여기 너무 예쁜 하트 글자의 부츠 진주가 달려있다는 건데 이게 포인트가 되면서 너무 예쁘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살짝 트여있어요.
요게 약간 섹시미를 줄 수 있는? 저희가 좀 통통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려오면 부담스럽잖아요. 살짝 진짜 리를비 내려오고 그 다음에 끈도 여기다 이렇게 숨길 수 있어. 그래서 브라 끈 따로 안 해도 되고 되게 일석이조. 이렇게 내서 입으시면 바지 같은 데다가 입으실 때는 유기장이 예쁘고 치마는 넣어서 입으시면 돼요. 살짝 넣어서 밖으로 빼주시면 너무 예쁜 기장감이에요. 저는 이렇게 체크 치마랑 같이 입어줬어요. 얘가 이제 딥밴딩이 있어서 굉장히 사이즈가 어느 건데 체크 치마에다가 이런 식으로 니트 딱 그냥 걸쳐주시면 완전 데일리하면서 좀 포인트가 살아나는 그런 룩을 완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발 메리제인 슈즈 귀여운 거 딱 신어주고 가방으로 그냥 아무거나 편한 거 딱 매주시면 그냥 학교 갈 때도 좋고 평소에 편한 데일리룩 입기도 너무 좋은 그런 룩이야. 아우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아우터가 면인데 보들보들한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이루어진 트렌치 코트예요. 근데 이 트렌치 코트가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하나만 벗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트렌치 코트가 이렇게 입었을 때는 그냥 A라인 살짝 핏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만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주면 옆에가 이렇게 허리 라인이 싹 들어가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넓게 퍼지는 라인이에요. 핏이 탁 팍 사는 트렌치여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다. 트렌치 코트 찾고 있는데 약간 연한 색감에 좀 캐주얼한 트렌치 코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쁘죠? 네, 저는 이제 안에다가 원피스를 같이 입어줬는데 원피스가 진짜 귀여워요. 완전 귀엽죠? 트렌치코트 벗고 보여드릴게요. 이 원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원피스에 좋았던 점은 면이 되게 탄탄해요. 그러니까 이 면이 탄탄하다는 게 너무 두꺼워서 덥다 이런 게 아니고 흐물흐물하거나 너무 얇은 면이 아니라서 딱 이렇게 각이 주름이 예쁘게 잡히고 이제 잡았을 때도 느낌이 면이 좀 괜찮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원단이에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너무 귀엽죠? 리본을 이렇게 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태도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원피스입니다. 이게 여기 옆에 옆지퍼가 있어요. 편한데 저는 옆지퍼가 안 닫히더라고요. 제가 가슴둘레가 105인데 옆지퍼로 하기에는 조금 작은 거야 혹시. 그래서 만약에 옆지퍼가 안 닫힌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입으시면 들어갑니다. 신축성 있게 잘 들어가요. 그래서 기장감도 딱 그 아메카지로 같은 느낌으로 가슴라인이 짧기 때문에 아랫단이 풍성하게 떨어지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원피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이 진짜 저 예쁜 것 같아요. 세련되고 되게 막 웃었을 때도 굉장히 탄탄해요. 그리고 디테일 같은 것도 되게 살아있고 백으로 이렇게 크로스를 마무리해주시면 봄에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메카지 룩 같은 느낌으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짜잔! 마지막 룩은 에메랜드를 연상시키는 귀여운 포인트로 달린 꽈배기 가디건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컬러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핑크를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학교면 유미님이 그걸 입으셨거든요. 이게 교복에 입기가 진짜 예쁜 가디건인데 그냥 이렇게 청바지에 입어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좋은 점은 제가 상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어깨선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크롭이에요. 그래가지고 크롭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치마 짧은 거나 뭐 이런 거 하이웨스트로 입어주시면 되고 저는 청바지랑 같이 코디를 해줬어요. 이게 아무래도 색감이 굉장히 파스텔리하다 보니까 연청이랑 매치를 했을 때 가장 예쁘더라고요. 약간 종아리를 커버할 수 있는 부츠컷 청바지를 선택을 해봤거든요. 이게 청바지 같은 경우는 속밴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고 또 신축성도 좋아서 입기가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운동화는 이 예쁜 연분홍 컬러를 살려가지고 굉장히 손석탄을 연상시키는 이런 운동화랑 함께 배치를 해줘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컬러감을 강화한 코디다 보니까 에코백 같은 것도 이렇게 완전 쨍 컬러, 쨍한 컬러 이렇게 또 넣어주면 여기 들어가는 컬러감이 쨍하기 때문에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옷은 연하게, 포인트는 쨍을 이렇게 주시면 좀 레트로한 느낌이 나면서도 좀 봄에 딱 맞는 컬러풀한 그런 코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총 봄데일룩 7벌을 보여드렸거든요. 되게 오늘도 좀 다양한 느낌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근데 봄이 가기 전에 니트를 어서 후딱후딱 입으시라는 의미로 니트를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룩이 꼭 있으셨길 바라면서